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교장, 교감은 즉각 사퇴하라. 보수단체가 오늘 오전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출석 당시 초등학생들이 물러가라고 외친 데 대해서 교사들이 왜 제지하지 않았냐며 항의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즉각 항의했고 항의하고 있고 5.18 기념재단 측도 어린이들이 협박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깜깜한 터널 안. 소방대원이 멈춰있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안내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과 도봉산역 중간에서 지하철이 탈선해 승객 2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두부집 객차 좌측 앞바퀴 두 개가 서로 안쪽으로 탈선을 하는데 지금 폭구팀에서도 아마 처음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하철 7호선 운행은 오늘 첫차부터 정상화됐습니다. 개 쉼터 현장을 연결한 뉴스 앵커, 하지만 몰려드는 개에 취재 기자는 잔뜩 얼어 있습니다. 겨우 멘트를 이어가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개들. 결국 차 트렁크 위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무엇보다 끝까지 취재기를 전하려는 기자의 열정이 대단해 보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조사 기한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인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연공 통과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이스타 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겁니다. 영국 가수 조스 스톤이 평양의 한 술집에서 비공식 공연을 열어서 화제입니다. 고려 여행사 대표의 주선으로 일부 관광객과 가이드 앞에서 아리랑 등을 열창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상승률이 무려 23%가 남은 경기 과천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18%로 경남 거제였는데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는 68억 원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1위를 14년째 지켰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에도 반영됩니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잦은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1,000명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절반은 고령자 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을 통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